Nice game.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T조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입니다. 먼저 해품이 정원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실 테켄 스트라이크 무대에서는 뭐랄까요, 풍신류, 네, 밥, 암호킹 이런 캐릭이 좀 많이 나왔다면 정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저 리라는 캐릭으로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 색다른 재미를,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재미 말고 성적도 같이 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캐릭터에 대한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오히려 선수들을 좀 괴롭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해피 선수는 오히려 그런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리를 사랑하는 선수고, 홍콩 선수 같은 경우는 데빌진, 네, 뭐 비둘기라고 불리는 이 캐릭터 일명 데빌진 라스 조합. 지난 시즌에 16강에서 네, 아쉽게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 시즌 달라요. 일단 뭐 페이스북 제가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 왜 내가 디조냐. 근데 오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사실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뭐 디조뿐만 아니라 어느 조를 봐도 쉽지 않아요. 예, 네, 약간 지금 이렇게 포탕하게 웃는 건 네, 좀 찔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올라가서 아마 또 올라가면 또 네, 올라가 다는 식이 글을 적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해품이 정원준 선수, 꼬꼬마 김무성 선수 보셨겠지만 리와 데빌진을 각각 네, 두 캐릭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품이 정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네, 나오게 됐고, 그동안에 어떤 사실 그러니까 벗었나요? 오, 네. 어이구 깜짝이야. 네, 농구 선수. 벗었어요. 패션으로. 네. 몸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예, 올리나요? 선수 또 뭐... 페북하나요? 네. 또 페북하나요? 게임 중. 아,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아니겠죠. 네. 네. 갑자기 핸드폰을 네, 켜고 네, 상당히 빠른 손놀림. 웨이브 하는 줄 알았어요? 가슴골이 네, 아 모자이크 처리까지. 아, 괜찮네요. 네, 또 네, 청소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그렇죠. 청소년까지는 네, 괜찮은데 이제 일부 초등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공식 리그에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반소매티, 민소매티 이런 네, 거 저희가 허용은 합니다만은 그렇죠,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실은 뭐 저렇게 따지면 제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일러도 갑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헬프 선수가 리가 메인이라면 좀 브루스랑 라스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미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미겔이란 캐릭이 이제 뭐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좀 도박 캐릭이라고 좀 많이 알려진 드라마 글쎄요. 진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라스 무게를 먼저 사용해줍니다. 왜냐면 데빌진 라스가 만병통치약이거든요. 만병통치약. 네, 혈권에서 만병통치약 라스가 예, 군대의 빨간 약 같은. 네. 누가 나와도 그렇죠. 머리 아프면 그냥 머리에 바르고 그렇죠. 예, 그런 캐릭이고 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네,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힘듭니다. 건방 오면 나도 리 해야지 막 이런 선수 많아. 흔히 뭐 백두산 뭐 이런 것들 보면 나도 해야지 안 됩니다. 네. 자,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강잡. 콤보 실수한 것 같죠? 네, 콤보 실수. 네,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아, 코키. 자, 아웃도 두방아웃도. 자, 콤보는 뭐 예, 말도 안 되게 달죠. 잡기. 자, 끝낼 수 있나요? 바꿔줍니다. 성각 3타. 위험했죠? 리의 장점이라면 이제 마샤라츠 개념이 예, 이제 무술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화려합니다. 예, 그렇죠. 단점이라면 화려하고 좀 많이 안 달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커맨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이 이제 지금 좋았고요. 그리고 바운드 실수 하단. 그리고 이제 캐릭적으로 그렇고 헬프리 선수의 장점은 사실 횡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먼저 1라운드 가져가는 헬프미 선수. 네, 헬프미 선수는 거의 포킹 위주와 횡신으로 피한 다음에 콤보를 보통 많이 해주고 있고요.
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시리즈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버로 실버테일, 실부스터, 그리고 리엄이 이게 리의 이제 그렇죠. 힐링 좋았어요. 기술이거든요. 벽까지 가고 바꿔줘야 되는데. 네. 자, 잘 갔어요. 아 미겔 지금 행신 능력 보시죠. 야 순간적인 행신 능력 쭉 당겨주죠 앵글을. 자 지금도 행신. 야 이거 뒤를 뭐 몇 번 잡는 겁니까? 자 잡기까지. 뭔가 지금 꼬꼬마 선수를 잘 알고 있는 패턴을 많이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다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김무중 선수. 아, 아니었죠. 자 2대0까지 몰아붙 치는 제품이 네. 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 내에서의 뭔가 좀 패턴이 되게 정돈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깔끔해요. 네. 리는 웨너퍼가 상당히 좋긴 합니다. 아머킹과 리가 이제 웨너퍼 성공으로 봤을 때는 아머킹보다도 리가 좋긴 합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아머킹은 에너퍼 빼고 다른 것도 다 좋고요. 리는 웨너퍼는 좋습니다. 네. 사실 슬픈 캐릭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리의 장점은 벽으로 좀 멀리 가고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라스 네. 자 더블어퍼 너무 초킹 들어갔고요. 자, 난 이런 거는 막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자 들었어요. 이건 줘야 되겠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끝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오! 콤보를! 이야! 깔끔하게 넣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끝나긴 하죠. 카메라 쳐다보면 저 눈빛 보세요. 예. 이게 1! 밤의 황제 꼼꼼아! 네. 대구 나오고 있죠. 대구 사람들 다 밤을 좋아해. 네 오른쪽에 보죠. 밤의 황제. 네 그렇죠. 수현 선수도 밤의 황제. 네. 그렇죠. 서구 네, 저기 누가 나눠져 있죠 대구는. 그렇죠. 두 군데로. 자. 자 나. 다시 제 패턴 찾은 것 같죠? 네. 이게 큼직큼직한 기술들이 아무래도 선수들이 공격 성향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자 리레이지 모드. 리레이지. 아파요. 어느새 체력이 많이야. 그리고 해브 선수 지금 차이점 보면 보통 풍신류를 상대할 때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시계인지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브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교묘하게 시계와 반시계 섞어가면서 풍신류로 하여금 상당히 이제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바꿔주고 들었죠. 자 머큐리 드라이브. 실버 테일. 아, 좋은데요. 이 좋다고요? 움직이 오늘 같으면 네 해브니 선수가 네. 자 들어가고 풀어주고요. 네, 잘 풀었죠. 자, 슈팡! 야 이거 끝나는 분위기죠. 상대 마무리 애프미. 네 리가 좋지 않은 캐릭입니다만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절권에서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네, 안 되는 건 없는데 해프미 선수가 많이 힘들어요. 네, 네. 얼마나 리를 많이 플레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네. 또 특히 횡신 이후의 움직임들이 네. 깔끔한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헬프 선수가 횡신을 할 때 김우성 선수가 공격을 계속 내밀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죠. 조금은 정확한 공격 혹은 정확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도 사실 좀 방법이라면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들은 언제나 다 할 선수들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저희가 말하는 거는 예측하고 예, 그런 거지 뭐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 그대로 흘러가면 무슨 재미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각본 없는 드라마 아까 스포츠에는 다 통하는 거 e스포츠에서도 갑니다. 그대로 갑니까 캐릭? 그러니까 캐릭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빌드가 좀 안 맞았다? 네, 운영이 나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임을 따지면 종족 선택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갑니다. 저 자기 손이 나쁩니다. 그런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마카세테 그레타말. 헬프 선수가 지금 리도 그렇고 리가 사실 잘 풀어주고 있는 건 맞지만 군데군데 요소에서 미겔의 웨너퍼랑 이제 짬바의 심리, 커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효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갑니다. 미겔을 좀 저지하면 리는 사실 오히려 상당히 쉽습니다. 두 번째 세트. 네. 아 지금도 무서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콤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콤보였죠. 네. 그렇죠. 머리 부분을 때리려고 했는데 이제 미겔은 이제 무엘이라는 클릭이 또 자세라는 제가 세비지라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나올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좀 건방진 약간 유상복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끝났어요. 허무하게 이게 근데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미겔이나 캐릭이 좀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하면 에너지가 뚝딱이 예 간장게장처럼 와 예, 예. 밥이 그냥 내 도에 밥 한 그릇 뜨고 에너지 도둑 네 없어져요. 하단 자 어이구 네 에너퍼 끊었고 네 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겔을 상대로 나쁘냐 아니거든요. 나쁘진 않습니다. 헬프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넷을 잡기 풀고 네 안 바꿔주죠. 헬프미까지 참고 일단은 네 저게 낚시예요. 고도의 낚시입니다. 자 이제 바꿔줬어요. 네 일명 이제 딸피 낚시라고 하죠. 가장 좋은 시식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자 웨너퍼 지금도 보시면 웨너퍼 상당히 때리는 모습 보여요. 그러니까 웨너퍼를 자신있게 하고 웨너퍼를 때리는 모습이 나오면 실버로 오와 실버 테일이나 하단 기술 갖다가 이제 상당히 피를 노리고 투 투바이 로바이 투 투바이 나왔고요.
자, 예? 네? 15. 아, 야, 여기서 났어요.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도발콤보 들어가죠. 2대0. 네. 오, 깔끔하게 플레이하는데 헬프미 선수? 네. 깔끔하고 좀 쉽게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들거든요. 저런 그렇죠. 뭐 행동이라던가 저런 방침을 운영하는 패턴들, 움직임이 사실은 여간 게임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면 대응하기 힘듭니다. 자, 일단 초반 아스라 한번 굽어 주고요. 네. 니가 나옵니다. 흘려주고. 자, 흘려 콤보 어렵거든요. 컨디션 이거 볼까요? 아, 컨디션 좋아요. 이게 바닥 이제 이거 스티퍼 스리즈. 야, 들었어요. 완벽하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컨디션 네. 좋아요, 장원준. 자, 바꿔주고 웨너퍼 맞고 끝자락이. 니가 좀 단점은 사실 다리가 좀 잘 짧아요. 아, 누가 봐도 짧아요. 네. 딱 보기에도. 하지만 몸이 슬림합니다. 콤보가 조금 안 맞아요.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자, 모두. 아, 저 잘해. 지금 보시면 횡신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횡신, 횡신, 안 하는 척 횡신, 카운터 잡기, 깨가지고 깔끔하게 바꿔주고 왼쪽 나왔어요. 마지막 게임이다. 바꿔주고 라스가 레이지 모드. 나와서 마지막 레이지 모드. 라스가 한번 어떻게 좀. 아, 모두 못하고 들어왔어요. 네. 2대0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미겔이 하는 웨너퍼의 기준은 13프레임 기술인데, 그러니까 미겔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왼손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 왼손같이 짜증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왼손, 왼손, 왼발, 오른발 막 이러면 짜증나거든요. 코코 선수가 사실 이럴 땐 잽싸움이라든가 거리 능력 조절해서 가야 되는데, 헬프 선수가 지금 보면 대시에서 웨너퍼를 긁어주고, 대시에서 웨너퍼를 긁어주고, 횡신해서 강력한 걸 때려주는 건 아닙니다만 원투 같은 거를 넣어줌으로써 상당히 상대방을 곤란하게 잘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니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끔 지금 전술이 좀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다라고 봐야겠고, 네. 꼬꼬마 김무성 선수는 지금 2라운드까지 내준, 2세트까지 내준 이후에 표정에서도 뭔가 지금 내가 안 풀리고 있다. 네. 약간 그런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미겔이라는 캐릭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도박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갉아먹는 포킹이 그 개념에서 흔히 얘기해서 방어가 좋은 선수들 좀 잘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우성 선수가 지금 공격 중심이다 보니까 카운터적으로 좀 잘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라스라든지 데빌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두 캐릭 모두 딱히 보여준 게 없어요. 네. 그 흔한 뭐 멋있는 콤보. 사실 데빌진 하면 풍신 이후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A조에서는 잡타키 선수는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아쉽게 패배했다면 지금은 사실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캐릭. 모두 나쁘지 않죠. 자. 미국에서 갑자기 머덕으로 또 바꿔줍니다. 근데 이게 근데 머덕은 나쁜데 라스랑 상성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굳이 상성이고 고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미국으로 갑니다. 네. 아직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웨이핑 승률이 84%로 나오네요. 네. 왼쪽에. 근데 보통 저게 이제 사람에 대한 승률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엄청난 승률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약간 조작. 네. 조작은 아니고 관리. 예. 관리, 관리, 관리. 예, 관리로 봐야겠죠. 홍보. 그렇죠. 예, 뭐. 예, 예. 예. 반면에 콩고 선수는 이제 전적을 가렸어요. 네. 승보다 패가 맞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보통 탑급 선수들은 승리량 55%. 에러리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55%에서 이제 높은 선수 62% 정도 됩니다. 이때 가끔 뭐 70% 이런 선수들이 우아한데 그런 거 놀라실 필요 없어요. 자, 갑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네. 가볍게 노려서 1분 늦은 것 같진 않은데. 아, 콤보. 그러니까 콤보가 되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미개가 니 콤보가. 자, 나라.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짜증나게끔. 오! 슈퍼! 자, 바운드. 이거 날려서. 아, 이거 콤보가 뭐 안 되네요. 약간 좀 실수가 있었고요. 아쉽습니다. 자. 이거 인피지. 바타? 바꿔주고. 라스? 키워스? 라스가? 아, 이거 누르고. 레지 먼저 준다? 한 번. 원투, 원, 원. 원투. 잘 잡으면 죽는데요? 원투밖에 없나요? 원. 하나? 오른발! 아! 지금 콤보 시작했어요, 헬프미! 아! 뭐죠? 이런데! 기회능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아, 이거는 헬프 선수를 무시하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가져갑니다. 자, 각기 양잡 들어가고요. 자, 바꿔주고. 자, 네. 방금, 서지버스트가 나왔다고? 딱. 네. 네. 그 기술이 이제 11프레임 들키 기술이거든요. 너무 많이 다는데 저기서 세리 자세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미겔의 가장 상기주적으로 불리는 기술이다. 그 딜캔데 정말 좋아요. 자, 이거 다단 긁어주고. 네, 지금 좋았어요. 너무 대시대시 하면 사실 풍수가 초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원바운드 바꿔주는데. 네. 자, 이거 잘 눌렀죠? 네. 측면이기 때문에 콤보가 힘들죠. 그렇죠? 대품이도 바꿔야 되거든요. 아, 바꿔 노렸어요. 이건 좋습니다. 자, 벽으로 날리겠죠?
자, 폭풍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잡기. 다리, 다리 거는 게 수순이긴 한데 너무 빠르니까 아마 안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자, 비둘기도 해요. 미겔이, 외로프 미겔 저지 시갱신을 빼야 돼야 되거든요? 시갱신 안 되나요? 힘들고, 아, 이거 힘들죠. 야, 여기 2대0까지 뭐라고 치네, 품이. 근데 사실 지금 FPS 하는 거는 엄밀하게 외로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코코넛은 지금 그걸 못 잡고 있어요. 저 하단, 어, 심어주면 이런, 이런 얘기 다르죠. 다시. 미겔 진짜 사실 미겔 하는 선수들 정말로 사실 근데 이런 플레이는 어 좀 고수급 오락실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고... 네. 와, 무슨 얘기냐. 싸움을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괴롭습니다. 미겔이라는 캐릭이 그 정도로 괴로워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잘 긁어주고 네. 있어요. 라스로 네. 바꿔주고 누렸고 좋아요. 아이고. 아, 그럼 진짜 니가 들리고 자 빠지고 투 실패. 자 바꿔줘야 되거든요. 언제 바꿀 것이다. 눌렸어요. 아, 자 콤보. 자 측면 때려주고요. 하단. 아, 그럼 저건 못 막죠. 지금 상당히 좋은 공격. 니는 벽, 아, 벽은 상당히 좋습니다. 벽에서. 여기서 마무리 되는 거야, 이게! 깔끔한 3대요! 에프미저에도! 어, 사실은 뭐 죽음의 조 죽음의 조 했는데, 3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이게, 복공한 선수나 헬프선수 제가 경기를 많이 못 봐서, 오늘 거의 처음 봤거든요? 게임하는 거. 그렇죠. 와, 근데 이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 아 오, 다시 거의 오타. 예, 민소매티가 갑자기 민망해지죠? 아, 예. 민망티로 바뀌었습니다. 아, 아, 빨리 입어야죠, 빨리 입어야죠. 아, 너무, 이게 사실 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경기 매치였고, 보여줄 게 없으니까 몸이라도 보여주려고 벗은 게 아닌가. 다 안 됐어요.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게 네. 약간 쉬는 시간 동안 약간 멘탈을 잡고, 네. 패산 준비해야 돼요. 잊어야 돼, 잊어야 돼요. 예, 일단 잊어야 됩니다. 아, 근데 잊기는 쉽지 않겠어요. 뭐 한, 그러니까 일방적인 경기. 그니까 속된 말로 탈탈? 그러니까 아 그렇게 표현하면 좀 격이 없기 때문에 격이 있게 말씀드리면 테케스테크 한번 보여주죠. 테케스테크 열린 경기 중에 제일 빨리 끝난 경기였습니다. 그, 아 정말 네, 경기인데요? 네, 네. 탈곡기? 약간 네, 그러니까 제일 빨리 끝난 네. 경기. 네. 가장 빨리 끝난 경기. 그 정도일 만큼 네. 정말 3대요 깔끔하게 네. 마무리 시키고 이렇게 헬프민 정원 선수 기분 좋게 승자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 이제 승자전과 패자전과 나눴는데 네. 나뉘었는데 승자전에서는 목규 이재민 선수와 네. 그리고 해프민 정원주 선수가 맞붙게 되고요. 패자조에서는 전팀 전상희 선수와 꼼꼼한 김무정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승자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슬라이더 시즌2 16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